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정겨운 옛 풍경을 가득 메우는 아름다운 이 소리의 정체는 바로 자연에서 얻어지는 풀 전통악기인 풀피리를 세상에 알리는 한 남자 풀피리 연주가 성수연 씨를 만나봅니다. 서울 종로구 도님은 박물관 마을 무려 18년 동안 불피리를 불어온 주인공을 찾았는데요. 오늘 공연을 위한 리허설의 한창입니다. 오늘 공연은요, 한양도성을 주제로 해서 우리 풀피리를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공연이고요. 서양 음악 그 반주단들과 함께 직접 여러 가지 풀피리 연주를 들려드리는 행사입니다. 명실상부 풀피리 달인도 공연은 늘 긴장되긴 마찬가지. 오늘 수연 씨를 통해 명악기로 탄생될 풀을 고른 후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자연이 곧 악기가 되는 특별한 풀피리 연주. 어떻게 소리를 내는 걸까요? 풀피리 부는 법은요, 간단한데요. 풀잎을 이렇게 잘 잡고 당긴 다음에 풀로 입술을 막고 바람을 불어서 잎을 떨리게 하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막 잡고 막아서 바람을 그냥 네, 이렇게 부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인 주인공은 아이들을 위해 풀피리를 시작했지만 어느덧 전통악기 연주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데 그만큼 무궁무진한 매력을 가진 풀피리. 아, 너무 비싸요. 풀피리는 저희가 비싼 악기를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에서 아무 때나 내가 불고 싶을 때 악기를 얻어서 할 수 있다는 거, 내 기분에 따라서 아무 때나 불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풀피리 활성화를 위해 애쓰지만 항상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국악을 하시는 분조차 풀피리는 악기 취급을 안 하고 대회 같은데 참석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의 소망을 담은 공연이 시작되고 자, 풀피리 연주를 함께 감상해 볼까요?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 아름다운 풀피리 연주. 자연에서 얻은 이 풍성한 소리를 부르는 이 시간이 즐겁다는 주인공. 그 덕에 관객들도 덩달아 신나고, 과연 풀피리는 이들의 마음도 훔쳤을까요? 풀피리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고 잘 들었어요. 다음에 또 하는 데 있으면 또 가서 연습해보시고 싶어요. 풀피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소망을 담아 연주하는 전통악기 연주가 성수현 씨. 그의 아름다운 풀피리 소리가 널리 들려지길 응원하겠습니다.